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장학금 받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 네. 그냥 한두 학기 정도 받고 나서 나머지 네 학기는 그냥 안 받고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저는 조국 교수가 과거에 했던 말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나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의혹이 아니고요. 팩트예요. 이게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거는 진짜 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편법 내지는 특혜고 반칙이고 이거는 그 부채가 너무 클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는 예.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적법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펀드에 그 아들 딸 이름으로도 하잖아요. 5천만 원. 예.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안 됩니까? 그 액수 정도는. 5천까지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5천으로 했나 보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법꾸라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조국 후보자 출근길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가족들에 대해서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은 전혀 하시지 않을 생각인가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합니다. 상세한 경위, 배경 등 실질적 진실은 국회 청문회에서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네, 저렇게 예. 가족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답하겠다. 그 이후에 이제 정책에 대한 네. 이야기를 주로 했었던 거고요. 어쨌든 저희는 좀 의혹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야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 딸을 둘러싼 의혹이 좀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의학전문대학원생입니다. 근데 두 번 유급을 했는데 총 6번을 장학금을 2년 동안 받았다고 하거든요. 우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과 연결해서 오늘 아침에 새롭게 드러난 게 뭐냐면 예. 그 한영 외공과를 다녔는데 예. 저는 나중에 결국 의전원에 갈 학생이 외고를 들어간 것도 좀 석연치가 이상하다. 않아요. 왜냐하면 조국 후보자 본인이 누누이 얘기한 게 특목고가 특목고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그 뭐죠 입시학원으로 네. 변질 이 이야기를 하면 특목고 없어져야 된다 그랬는데 자신의 딸도 원래는 의학 쪽으로 갈 거면 과학고등학교로 네. 진학을 했어야죠. 네. 거기에 이제 외고를 간 것도 그 자신의 말이랑 저기 배치되는 것 같고요. 그 고1 때 인턴 한 두 주 하고는 의대 교수랑 거의 공동 저자인 제일 저자의 이름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탁월한 뭔가 능력을 발휘했다면 그 부산대 의전원에 가서 유급을 두 학기나 할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 같고요. 예. 그게 무슨 그 개인 교수가 만든 사설 장학금이었다 예. 하더라도 설사 그 교수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격려 차원에서 계속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하더라도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딸이 장학금 받는 걸 몰랐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유가 있으니 예. 그냥 한두 학기 정도 받고 나서 나머지 네 학기는 그냥 안 받고 더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면 저는 조국 교수가 과거에 했던 말하고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너무나 배치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특혜 반칙 이 영역에 속하는 그게 무슨 적법이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 노블리스 오블리주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먼 그 행태를 본인의 말과는 달리 한 거 아니냐 싶어서 저는 상당히 제 개인적으로 좀 배신감을 좀 느꼈습니다. 예. 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공적인 장학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조성한 장학기금으로 주는 거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 낙제했는데도 저는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이유로 두 번 낙제했다는 걸 온 국민이 알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점도 있지만 예. 그것도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사실은 낙제 한 번 하고 장학금 받은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낙제하고 나서부터는 장학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설 장학금이고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성인인 딸이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어떻게 하고 하는 문제를 제가 다 일일이 관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좀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대 수석 합격했던 조수민 씨가 1학기 끝나고
성적 불량으로 제적당한 거 아십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에 예.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사적인 영역의 문제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두 번 낙제할 정도의 자질밖에 안 된다는 식의 비난까지도 되고 지금 사진까지 공개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우선 그것은 그 교수님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조 후보자가 그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알고 받았을 것이다? 이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성인이에요, 이미. 아, 그리고 논문 관련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초선 때 우리 진 장관님하고 교육이 같이 있으면서 예. 오히려 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특목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예. 이게 10년, 11년 전 일이에요. 그때 조국 교수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냥 뭐 서울대 교수였던 사람이죠. 근데 그 당시에 특목고에서 학생들 스펙을 만들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학부형 인턴십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 경위는 모르겠는데 교수님 해명에 따르면 예. 최근에 그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제1저자로 해서 그 형사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건 경우가 다르거든요. 예. 엄마들끼리는 알았다고 돼 있지만 예. 교수님은 만난 것 정도. 네, 교수님은 일단 조국이라는 사람 몰랐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과정에서 조국 교수가 거기에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었고 지금으로선 생각도 할 수 없지만 10년 전에 당시에는 10년 전에 특목고에서 학생들 스펙 만들어주기 위한 가능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그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10년 전 일이고 그리고 조국 교수가 그것을 당시 알았었다는 것은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교수님은 오히려 자기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 본인이 과거에 했던 SNS 발언이나 뭐 저서에서 썼던 이야기들이 다시 뭔가 본인에게 적용을 하다 보면 좀 애매한 부분이 많아지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가 과거 조국의 명령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진영님께서는 지금 저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게 예. 제가 아까 모두에 드렸던 말씀 예. 과거에 자신이 뱉어냈던 그 말들에 비추어 예. 볼 때 자신은 과연 그걸로부터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법무장관 내정 그 직을 수락할 때 저는 그걸 한번 다 살펴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과거에 말한 것과 내 행동이 다르다라고 솔직히 인정을 했으면 저 직을 받지 말았어야 하는 게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이 저는 일치하는 거였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유 의원님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딸들 뭐 성인의 문제고 저는 그게 그냥 필부필부 보통의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면 다 그대로 넘어갈 수 있고 다 양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이거는 최고위 공직자 특히 또 법무부 장관직에 갈 사람을 우리가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동묘지 가보세요. 묘지마다 다 그 이유 없는 죽음, 사연 없는 무덤 없어요. 예. 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그 이렇게 양해가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 그거는 우리가 그런 양해를 구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과연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성 수준에 과연 맞느냐. 과연 저런 식으로 내로남불 기준으로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와 남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아 있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그게 엄정한 공정한 법 집행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하는 의문을 그 일반적인 국민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예. 다 그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것이 이제 공직자들이 갖는 어려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그리고 본인의 철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 관리에 있어서 가족 관리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예. 그 공백을 줄여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조국 후보 스스로도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미숙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도 했고
산업맹 관련해서. 네. 예. 예.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저는 처음에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얘기인데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게 은닉 재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위장 이혼을 했다는 증거도 없고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매매 계약서를 쓰고 등기까지 마쳤는데도 그냥 은닉 재산이라고 사실상 조국의 재산이다. 당사자가 아니라고 함에도 예.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가지고 다시 도덕성 예.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야당도 저런 말씀을 하시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본인이 여기에 관여했다라는 게 분명해져야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지. 그런 가족을 뒀다는 이유로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의 아들이 마약을 했는데 그것이 사과, 가족 관리를 못해 사과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당신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사퇴해라.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성인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 말을 하는 게 의혹을 부풀리고 있고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신상털기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예. 제가 입장을 바꿔서 만약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으면 네. 그 변명이 통했을까 이렇게 되묻고 싶고요. 네. 그 유 의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 두 가지 제가 짧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부부, 동생 부부 이혼하고 위장 이혼, 그거는 사실은 본질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 부부가 문제가 되는 거는 조국 후보자 부인이 그 동생의 전 부인하고 부동산 매매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건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청문회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 형성 과정 이런 거는 다 꼼꼼히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동생 부부 이야기까지 나온 것이고요. 또 하나 제가 오늘 자꾸 의혹이라 그러시는데 팩트로 하나 나온 게 있잖아요. 네. 이 조국 후보자가 그 산호맹 관련해서 예. 사과원 사회주의 과학원인가요? 예. 거기 일을 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해명을 했는가 하면 경제 민주화의 어떤 그 의지 때문에 그랬고 근데 그 당시에 발표된 걸 보면 자본주의를 막 말살해야 된다 이런 예. 워딩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던 분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온갖 특혜와 반칙을 누린 게 아니냐 싶은 게 오늘 나온 게 뭐냐면 그 부친의 그 채무 있잖아요. 채무를 그러니까 유산으로 물려받는 과정에서 한정상속 신고인가 이런 걸 통해서 빚은 안 물려받고 그렇군요. 이제 재산만 물려받고 예. 이제 이랬는데 어쨌거나 한정상속 신고를 통해서 그 12억 빚을 물려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탕감을 했단 예. 말이에요. 그 12억을 탕감한 바로 열흘 후에 그 탕감받은 액수의 6배도 넘는 75억을 자신의 오촌 조카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에 약정을 합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재산을 탕감해준 캠코라는 회사는 자산관리공사예요. 예. 국민의 세금으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회사란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있었으니까 그 빚에 6배가 넘는 액수를 사모펀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의혹이 아니고요. 팩트예요. 이게 법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이거는 진짜 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편법 내진 특혜고 반칙이고 이거는 아이 법꾸라지라고 얼마나 전에 우병우 수석이나 김기춘 실장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법꾸라지의 면모도 좀 보여주는 그런 행태였다. 전 그렇게 네, 받아들여요. 팩트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선 산호맹 산하에 예. 그 이건 이제 저는 재심까지 좀 가야 될 사안이라는 생각도 한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공소사실 중에 우리 사상이라는 잡지가 이적 표현물로 돼서 예. 기관지인 것처럼 됐는데 알고 보면 그 우리 사상이라는 잡지는 합법적인 출판물이었습니다. 예. 나중에 산호맹 사건을 엮으면서 백태웅의 후배인 조국 교수를 거기 끌어들여서 대학원생들의 되고. 연구 모임을 그리고 거기서 만든 기관지를 합법적 사회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를 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이 합법적인 출판물로 가능했겠습니까? 그 부분은 진짜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예.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사실 국민의 법 감정과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네. 관련해서 아니 이제. 약간이 아니고 아주 한정 승인에 대해서는
부친으로부터 부채도 물려받고 재산도 물려받았는데 그 부채가 너무 클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는 예. 한정 승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수석이 되기 전에 그 소송은 이미 진행 중에 있었고 그리고 판결이 수석된 두 달 후에 예, 나왔던 것이죠. 예.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부채 액수가 너무 클 경우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저는 이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라는 점은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 예. 사모펀드 자체를 나경원 대표가 불법 사모펀드라는 표현을 쓰신 적이 있는데 예. 이건 잘못됐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권 때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려했고 예. 규제도 완화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모펀드가 많이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사모펀드 자체는 절대로 불법이 아니고 예. 그리고 거기에 투자한 그 회사도 불법 회사가 아니었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별개의 하나는 소송이었고 하나는 본인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청와대 수석이 되니까 그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서 그 주식을 판 액수를 어디에 투자할까 하다가 사모펀드에 예. 투자한 문제인데 그 두 개를 이렇게 연관시키는 것은 합당한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한번 국민들의 판단을 정확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걸 왜 연결시키냐면요. 그 예. 판결 받은 지 열흘 만에 그거에 몇 배 되는 사모펀드 약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잖아요. 뭐 실제로 투자한 건 한 10억 정도죠. 예, 예. 그 주식 그동안 주식 투자했던 돈을 매각한 돈을 매각대금으로 10억 정도 예. 투자했던 건데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 그리고 적법 적법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펀드의 그 아들 딸 이름으로도 하잖아요 5천만 원. 예.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안 됩니까 그 액수 정도는? 5천까지는 안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5천으로 했나 보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법꾸라지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왜 전 재수 씨하고 해운대 네. 빌라 그거 문제가 되니까 증여한 거라고 탈루 하잖아요. 탈루 의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증여세 탈루한 거는 적법한 거예요? 적법한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증여했다 그러면서 왜 또 그 동서지간에 예. 임대차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여했다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요. 증여는 예. 두 번의 과정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 전세금을 어머니한테 드리죠. 예.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이혼하고 위자료도 못 받은 예. 전 동서 전 며느리한테 예. 준 거죠. 둘째 며느리. 두 번의 예. 그 증여가 있는 건데 이것을 자꾸 위장 이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재산 은닉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보면 사실 이혼해서 아이들 길러야 되는데 대책 없는 사람한테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 돈을 위자료조로 줬다는 건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주는 걸 사실은 조국 후보의 부인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예. 네. 뭐 그런 점에서는 저는 그 위장이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